안녕하세요. 14강의 7번 문사불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빈칸 포인트는 뭐두 군데 정도? 두 군데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문사분 이거였고요. When that happened에서 크게 일어났을 때, 이 뒤에를 보면 이제 내용이 좀 감 잡히겠죠? 갑니다. The sun is the ultimate source of all energy on earth. 태양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원천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목 그런다 치면 이미 정해져 버리죠. 태양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돼 버려요. All energy on earth. 그럼 당연히 에너지원이면 지구에서 에너지원이지 무슨 태양계에서 에너지원을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 자체가 제목이 되면서 이게 빈칸까지 이어집니다. 빈칸까지. Where is used by grass in the field, trees in the forest, or your car on the road? 뭐 하건 어쩌건 간에 weather가 나온다 하는 거. 그것이 그 뜰에 있는 이 풀에 의해서 이용되건, 숲에 있는 나무에 의해서 이용되건, 길에 있는 너의 차에 의해서 이용되건 간에 이렇게 되겠죠. 바위에 지금 다 같이 갈리는 거. To point my prefer a more evocative comparison. 뭐 하긴 하겠지만, 시인이라면은 가정법이에요. 시인이라면은 어쩌면은 선호하겠지만 좀더 evocative comparison. 여기서 이제 정서를 자아내는 겁니다. evocative라는 얘기는. 보크가 부르다예요. 불러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어휘 강의를 할 거예요. 어휘 강의 하면은 볼만합니다. 기존에 웬만한 그 선생님들이 했던 것보다 질적으로 높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철저하게 어근 위주로 접근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능 수준을 넘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그 각도를 좀 잡아야 돼요.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면 좀더그 정, 그 이제 그 뭐야, 호소력 있고 이제 정서를 자아내는 어떤 비교를 하겠지만, 에스트로 피지시스트, 그러니까는 천체 물리학자는 liken the sun to a nuclear fusion reactor. 여기서는 비유한답니다. 이거 자체가 liken이라는 얘기는 비유한다. like에서 이제 en이 붙어가지고 그 동사화 시키는 정도로 보면 돼요. 태양을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핵 뭐야 융합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핵융합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핵융합로라는 것은 끝없이 그 에너지가 나오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Astronomers observe that. 이 천문학자들은 주장을 하는지 관찰하는지, 주장한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관찰한다 해도 되고 일단 뒤로 가봅시다. 주장을 한다네 여기서는. The sun's diameter, 이 태양의 지름이 is more than 100 times larger than the earth. earth는 여기 반드시 apostrophe s가 붙어야 돼. 태양의 지름했듯이 지구의 지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지름에 뭐야? 몇 배야 이거? 100배죠. 100배 이상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결국 태양 크기가 지구 크기의 100배 된다 이 얘기죠. And it is unimaginably hot. 그리고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약한 뭐야? 100만이니까 1500만 정도 이다. 셀시어스니까 이거는 이제 섭씨 1500만 정도이다 하는 거죠. Erich Center에서는, 가운데에서는. Within that heat. 그럼 열이 처음 온도가 나온 거니까는 여기에서 이 온도가 처음 나왔으니까는 that heat는 바로 여기 와야 되는 건 알겠죠. 문삽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열 안에서 the sun packs enormous pressure. 태양은 팩은 그 잡아놓고 있다 하는 거죠. 엄청난 압력을 그 잡아놓고 있습니다. The core is 43 times denser than a diamond. 그 가운데는요, 중심은요, 43배나 더이 비중이 굉장히 저기하다는 거예요. 농도가 짙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이건 상상이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 우리는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45배라니까 상상하기는 힘드네요. 그죠? Under this extreme condition. 그러니까 둘 다가 극한 상황이라는 건 알겠죠?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순서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고. 이 극단적인 상황이 하나 이상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four protons slamming together
그래서 부딪히는 네 개의 프로톤, 양자라고 그랬죠. 양자, 양성자. 양자는 퀀텀이라고 그랬고, 앞에서도 또 헷갈리게 했는데, 아까 한국말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이럴 땐 제가 그래요. 물리학을 제가 안 했거든요. 생물학 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서로 이제 이게 수식 들어갑니다. 이게. 서로 부딪히는 네 개의 양자가 make one helium atom. 그 하나의 이제 헬륨 원자를 만듭니다. through nuclear fusion. 핵융합을 통해서죠. When that happens, 그 일이 일어나면 약 한 0.7%의 질량이죠. 이게 양자의 질량이 is turned into 변해서 into 이하가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공식으로 쓰면 이렇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이제 공식이죠. 그리고 약 한 0.45 정도 퍼센트의 그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comes flying in. 날아서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Out direction in the form of sunlight. 태양빛이라는, 햇빛이라는 형태로 우리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로 오는 것은 요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0.0001%만이 우리 지구로 와요. 그럼 태양의 에너지의 양은 얼마나 이제 그 엄청난지 감이 잡히죠.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that doesn't sound like a lot of energy. 이건 당연히 이것도 순서할 수 있고 문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문사이지만 다른 곳들도 지금 문사은 막 열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사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가능해지는 구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가르치는 거는 0.000045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에너지 같지는 않아요. But it's enough. 근데 충분해요. To power all life on earth. 그럼 여기서도 무하게 충분하다. Power all life on earth.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동력을 공급하다. 에너지를 공급하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In fact, 사실상 the energy is sunlight. Sunlight arrive on earth.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는, 햇빛의 에너지는 contains about 12,000 times more energy than humanity uses in a year. 인간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뭐야? 따보니까 12,000배죠. 12,000배 정도. 여기서 약입니다. 약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엄청난 태양 에너지의 양이 지구의 에너지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목으로 간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빈칸은 저 두 분. 그리고 전형적인 그 삽입형의 이제 좋은 그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8번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왜 가치가 없는지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장은 좀 위치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